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요! 맛있는 냄새 나요. 김치? 아, 이게 묵은지인데 그냥 김치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김치로도 돼. 근데 웬만하면 그냥 김치도 익어야 돼. 생김치로는 맛을 낼 수는 없어, 나는. 이거를 갖다 나는 이렇게 그 묵은지가 있잖아. 그 한쪽을 이렇게 꺼내서 흐름을 이렇게 털어내, 그냥. 아, 그냥 대충 털어서 꽉 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서 넣어, 나는. 그냥 참기름은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더라고. 그냥 넣고 참기름 넣어. 그리고 간이 여기는 조금 돼 있어, 우리는. 나는 설탕을 꼭 넣어. 그래서? 설탕은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아, 어떡하지? 그게 문제야. 내가 요리가 전문. 조금 반 스푼만 넣어, 일단 넣어. 아, 반 스푼. 근데 김치가 너무 싱거운 김치야. 그러면 거기다가 맛소금도 조금 넣어도 돼. 그러면 진짜 맛있어. 김치는 이렇게 하면 끝이야? 어, 끝. 너무 간단하지. 고기 냄새가 환상하겠지? 뭐야, 김밥이야. 갈은 거를 넣어. 그러니까 갈지 않아도 이게 되겠지. 이게 무슨 고기고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데 나는 딱 가서 저 김밥 쌀 건데요. 기름기 많이 없는 쪽으로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말해. 그럼 보통 보면 잡채용이나 나는 어떨 때는 등심 있잖아. 그 있는 것도 썰어서 넣을 때도 있고. 그럼 정확하게 이게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나 보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렇게 갈아온다는 거지. 기름기가 나는 그래. 마트 같은 데 가면 팩에 그 소고기를 이렇게 갈아서 파는 거 있잖아. 한 팩씩 사다가 그냥 해도 돼. 마늘을 다져놓은 게 있으니까 좀 넣을 거야. 좀 넣고. 마늘 넣고. 중요한 간장. 간장을 또 얼만큼 넣어야 되냐고 또 그렇게 말할 거지. 이건 굉장히 짭조름하게 해야 돼. 짭조름 정말 이게 계속 간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나와야 돼. 일단 5스푼 정도 넣고 불고기 그거 재듯이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이렇게 붙여갖고 간장 더 넣어? 더 넣어야 돼. 이거는 짜게 김밥 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정도만 넣어봅시다. 이거를 물기 없을 때까지 바짝 졸여야 돼. 그리고 설탕을 넣어야 돼. 이것도 불고기 양념하고 비슷하지? 그것도 설탕을 좀 넣어야 돼. 싱거워. 싱거울 땐 중간에 조금 더 넣어도 돼. 간장? 응. 이 물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짓다가 이제 또 지켜보면서 해야 돼. 이거 절대 자리 뜨면 안 돼. 오. 이 정도 다 졸여졌지? 이 정도 졸여졌으면 또 마지막에 한 방울을 해서 아 이렇게 넣어서 한 숟갈 넣어서 나는 이렇게나. 그러면 향이 더 참기름 향이 더 좋더라. 이거랑 김치랑 우리 두 개 먹잖아 원래는. 근데 계란을 넣어서 먹어도 되잖아. 그래도 맛있어. 밥 진짜 먹을 거지요? 단호박 먹을 거예요, 오늘은. 페퍼 언니 단호박 먹을 거예요. 하이는요? 하이도 단호박 먹어? 부셔라, 부셔. 난 섞어줘. 어,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 소금을 조금 넣고 소금을 뿌려 두 공기 반. 이것도 살짝 설탕을 살짝만 넣어도 돼. 많이 안 넣어. 설탕은 취향에 따라서 안 넣어도 되는데 난 아주 살짝만 살짝. 우리는 구운 김을 엄마는 안 써. 엄마는 그냥 생김도 좋더라. 그치? 한번 해볼게. 고기 많이. 진짜. 고기 안 싸줄 수도 있는데, 집에서 먹는 거니까. 하나 쌌고. 이게 별게 안 들어갔는데 맛있어.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아련하게 쳐다. 그지? 이러다가 팍 이렇게 한번 할 것 같아. 조심해야 돼. 그래갖고 이거 한 줄 한번 썰어서 한번. 아, 맛있을 것 같지? 네. 자, 콩나물국 가볼까?
같이 먹으면 맛있어. 우리 아기 새들 하이 자요. 오우야이. 나도 좀 먹을래 그럼. 맛있다. 콩나 먹고 맛있을 거야. 엄마 칭찬을 좀. 너무 수고했어. 야, 너 근데 틀이 해치하는 거 보니까 너도 수고했다. 나도 틀이 치웠어. 원래 아까워서 1월까지 하려다가. 잘했어. 소비션에. 그지 어차피. 아니야 미안하게 컨트롤을 그만할까. 오. 그러니까 다큐 3일. 아니 나 TV에다가 말한 건데. 엄마가 한 거야? 어, 내가 한 거야. 이겼어.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오, 맛있게 됐네, 이번에. 이거 자연구에서 계속 익혔잖아. 그랬더니 꽤 오래뒀는데. 자연 어디서 익혀? 아니, 우리 뒤에 여기 참 베란다 김치냉장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 놨더니 계속 추웠잖아, 요즘에. 유지가 된 거지, 요즘에. 오늘 조금 풀렸어. 왜? 나는 자연이라길래 어디 묻어놓은 줄 알았어. 장독대에 묻어놨다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맛있게 됐어. 아니 어쩌 내가 물어보는 게. 이게 아무래도 자연에다가 이걸 했다 보니까 막 이래서 나는 자연 계속 공색하는 뭔가 갖다 붙이는데 결국은 그냥 베란다에 놨다는 거잖아. 맛있다. 엄마 때려?